선우야, 조금만 기다려. 이제 그만해 소연아. 잘못했어. 그래, 다 내 잘못이야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만 내버려둬. 용서할 수 없어.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미안해. 혼자 남겨뒀어. 잠깐만요. 이 반지 기억나요? 그래요, 이거 당신 거예요. 이제 그만해요. 더 이상 죄 없는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말아요. 소연아. 여민 씨. 그래, 소연아. 나 여민이야. 돌아왔구나. 이제 얘기해줘. 그때 왜 날 두고 혼자 내려간 거야? 그래, 얘기해줄게.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. 어이, 아무도 없습니까? 실종자 색시입니다. 어이, 여기야! 여기 있어요! 서연아, 서연아, 눈 떠봐. 구조대 왔어. 서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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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연아. 그래,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. 내가 내려가서 구조대 데리고 올게. 알았지? 여기야! 여기야! 이쪽이야! 정신이 좀 들어요? 여기가 대피소입니다. 그래도 운이 좋으신 편이네요. 얼굴에 상처는 좀 입었지만 다른 곳은 모두 괜찮습니다. 서연아. 예? 저 말고 또 구조된 사람 없어요?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? 아니, 우리가 봤을 땐 아무도 없었는데. 안 돼. 아직 일어나시면 안 돼요. 안 돼요, 저 가야 돼요. 안 돼요, 지금 복설연고 때문에 입산 금지라고요. 복설연고? 서연아! 서연아!
잠시로 눈이 그치고 다시 이 산에 올라왔어. 네 시신이라도 찾고 싶었거든. 하지만 어딨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. 그때부터 나도 여기 남게 된 거지. 너 혼자 여기 두고 갈 수 없으니까. 난 그런 것도 모르고. 자기가 나 버리고 그냥 혼자 내려간 줄 알았어. 그럼 그 얼어붙은 사람들은 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? 숲속에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으니까. 언젠가 서연이의 기억이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들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했던 거지. 그래서 희선이랑 희선이 오빠도. 그래. 네 일행이었던 그 여자애 서연이한테 쫓기는 걸 보고 어떻게든 도망치게 하려고 했는데 내 힘으론 역부족이었어. 혼자 두는 게 아니었는데. 나 이제 괜찮아. 그러니까 자긴 그만 여기 내려가. 다시 제대로 살아가야지. 미안해. 네 친구들이랑 너한테도. 아니에요. 저흰 괜찮아요. 이제 그만 편하게 쉬세요. 서연아. 내 시간이 다 됐나 보다. 살아야 돼. 그렇지. 사랑해 서연아. 나도. 나도 사랑해. 서연아. 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좀만 더 있을까? 야! 오빠! 유미야. 나 두고 간 줄 알았어. 너 두고 어디 안 간다고 했잖아. 뭐야 여기? 희선아. 오빠. 희선아, 너 괜찮아? 너 어디 안 다쳤어? 왜 이래?
하리야. 하리야 짐 다 챙겼지? 아니 걱정 마, 다 챙겼어. 가방 좀 들어줄까? 괜찮거든요. 하리야 아직 멀었어? 어 금방 갈게. 이 녀석 어디 갔다 왔어? 강림아! 오늘 돌아가는 거야? 그럼 나 가기 전에 전화번호 줘. 010-3918! 내 전화번호야. 심심하면 전화해. 덕분에 잘 있다가 해, 선천. 그래, 다음에 또 놀러와. 네, 안녕히 계세요. 아 잠깐만, 마지막으로 내가 내는 문제 하나만 맞추고 가. 아이 삼촌, 또 뭔 썰렁한 소리 하시려고. 소금의 유통기간은 며칠? 1001년? 헐, 정답! 같다. 여기? 아니면 여기도 있었던데? 둘 다. 돌아가는 거니? 어, 네. 아저씨는요? 난 조금 더 있다 가려고. 언제예요? 이 겨울이 지나고 서연이가 좀 덜 보고 싶어지면 그때 내려가야지. 고마웠어. 너희 둘 다. 아니에요. 그때 멱살 잡은 건 죄송했습니다. 아 아니야. 남자친구가 보기보다 힘이 세던데. 네? 아 남자친구. 맞아요. 지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누가 뭐라 해도 나에겐 세상에 최고인 사람. 가끔은 깨물어 주고 싶도록 너무 귀여워 때로는 살짝 무서워. 사랑해.